그러면 뿌듯하지. 많이 남았어. 다 먹었어 애들이. 근데 둘이 미용실 같은 데 갔다 온 거야? 개소리야. 나 제이살롱 갔다 왔는데? 너도 제이살롱이야? 아니 이번 머리 괜찮은데? 그니까 괜찮지 않아? 난 되게 잘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이상한데? 날씬 관리 열심히 해. 그게 제 나이. 야 우리 관리하자. 너무 제 입술을 부려. 좀 그렇지. 아니 X야 이거 하관이 왜 이렇게 컸어. 욕심 많아서 욕심 차서 그래 여기. 무슨 욕심이야? 생일 때 오빠한테 그거 명품 뜯으려고 지랄된다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거 자기 그거 자기 김치현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자기가 이거 다 내보내주세요. 아니 진짜 안 돼요. 아 진짜 안 돼요. 아 이거 진짜 이제 나가잖아요? 이게 나가면 김치현 폭풍이라고 진짜 안 돼. 아 진짜 왜 김치현 폭풍이야 이거. 안 돼. 미안해. 얘 솔로는 편집 그런 거 없어. 아, 안 돼 안 돼. 김치 폭풍 싫어. 아니 봐봐. 오빠 널 사랑해. 그러면 네가 가방 사달라고 오빠가 살 수도 있는 거잖아. 나 싫어. 그럼 가방 내 실로 개다는 거 얘기하시네. 이게 이래서 사적으로 말하면 안 돼. 핸드폰 하나 존나 무시무시하면서 그거 얼마다? 얼마인데? 받아 이 슈크 하나 받았어. 와 근데 니네 오빠 진짜 능력자다. 이게 다 사랑해서 그러고 아니 근데 이게 잘못된 게 현수가 그만큼 해줘 또 오빠. 아 그래 그래 현수 중요? 통크게 싸. 어 통크게 싸서 괜찮아. 나갔대. 현장 현장에 있네? 준비하고 있는 거 맞아? 아 뭐 해준다 그랬지 오빠? 그, 아 맞다 맞다! 생일 때 오빠 마라탕 사준다 그랬다. 누나 우리는 살이 좀 취하다 그랬어. 마라탕 사준다 그랬어. 너무 맛있어? 누나 진행해볼게요. 어, 네. 너도 기간 넘어? 아 너가 이걸로 시작해 너 오프닝. 이세훈 피할 수도 있죠. 선택 그거 하나 있잖아. 거기 주시겠습니까? 이거 있잖아. 이세훈 비와 씨 사이의 티다. 비와 씨 사이의 티다. 너 한번 해봐. 에이. 너 이거 만약에 잘해갖고 이걸로 나가지? 그럼 가방 얘기 쏙 빠진다. 인정? 이게 존나 웃기다? 어, 이게 시작. 인생은 비와 디씨. 다 나가겠다. 야 이거 영남없이 다 나가겠다. 야. 야 차라리 뭐 인생은 미카같이 사이에 아이콘이다 이렇게. 방금 잠깐 앉아서 얘기를 나누시는 와중에도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서로 거짓말 많이 하죠. 원래? 여러분은 평소에 거짓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저는 벌구예요. 저도 입에서 나오는 건 거의 거짓말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는 일상이 다 벌구예요. 방금 말한 말 90%는 구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조차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평균 약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많이 해요? 네. 뭐 예의상 하는 말. 아~ 그래서 오늘 거짓말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아 나 분리하겠다. 벌써 시작됐죠? 게임이 시작됐다. 헌썰이요? 네. 오늘 출근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전에 저희가 뭐 어디 엎드려다가 숨 막혀 죽을 뻔했다. 그래서 그 여자라는 거죠. 자연 가슴. 오 개쎄다 너. 자연 가슴이라니. 저 그냥 할게요 바로. 사이코로 갈게요 저 같은 경우. 네. 자리에 사... 자리 앉아서 할까요? 아 예. 어 저는 사실 거짓말은 아니고요. 사실 YD와의 첫 만남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첫 만남이. 아 이게 진짜예요. 아 예. 아 네네. 네. 사실은 저한테 연락이 왔었죠. DM. 어. 진짜 좆같다 너. 나도 저한테. 좆같다고? 네. 이건 사실 제가 YD한테 다 동의를 구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재밌다. 재밌는데? 네. YD랑 통화를 했죠. 응.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전 자기가 지금 현서랑 헤어졌다. 저는 사실 헤어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진짜 이건 거짓말 치는 게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헤어졌다 막 그런 뭔가 온갖 비하와 욕을 저한테 쌍욕을 저한테 했어요. 진짜 저한테 몸이 열받아가지고 아, 그냥 스파링 한번 뜰래요? 하고 제가 저기 앞에 체육관을 잠깐 데려왔거든요.
잠깐만요. 이렇게 제가 오른발 스텝 먼저 뻗으면서 왼손 스트레스를 날렸거든요. 한 10초 동안 기절했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 남자로 싸웠으니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깍듯이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와이드 되겠죠. 너 현수 힘들게 만든 거 맞는다. 라고 얘기해요. 안 깜빡거리고 주화를 자유차지로 그냥 구사해요. 저는 여기까지. 사이퍼였어요? 사이퍼였어요. 인정. 약간 리얼리티 했었죠. 이런 기반이구나. 리얼리티 했었죠. 아, 정재열도 하나 나왔는데 지금? 뭔데? 사실 정재열은 지금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야. 아, 양아버지인데 친아버지는 사실 흑인이셔. 제가 빨간 게 저게 그러니까 아니 흑인과 동양인 사이에서 나오니까 저렇게 나온 거야 지금. 입술도 까맣게. 그래서 까맣게. 우리가 진짜 아버지 성함이 진짜 아버지 데이시 존. 데이시 아 존재열이야 사실. 존재. 야 진짜 존재. 너가 원래 데이시 존 주니어야. 나 그렇게 거 하나 있어. 나 옛날에 기동이랑 1박 2일 여행 갔었잖아. 그때 기동이랑 키스했어. 그때 키스만 하진 않았을걸? 그러니까 나도 이제 술 취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당시가 기억이 나네. 눈을 뜨니까 제이가 우리가 전날 먹은 고기를 설거지하고 있었어. 앞치마를 입고 있었고 제이가? 등은 훤히 보였고 팬티만 입고 있었지. 맞아. 뒤로 가서 백허그를 했어. 백허그를? 기동말로 속삭였지. 굿모닝 이렇게 굿모닝 기동말로 제가 숙소했더니 제이가 굿모닝 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팬티를 이렇게 내렸어. 그만해. 팬티 내리는 순간 달랑하고 나오는 거야. 제이한테? 뭐 제이한테? 그거는 단색형은 나 아니야? 닮아가지고 착한 거 아니야? 아 내가 아직 술이 듣긴 나고 봤는데 생각보다 몸집이 커. 오. 와. 그냥 구라가 입을 열면 그냥 진짜처럼 나오네. 근데 이거 리스펙이다 진짜. 저는 거짓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첫 번째 게임은 기동님의 압승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 게임은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진행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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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왜? 이것도 가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다음 해볼 게임은 척척 박사 게임입니다. 네. 척척 박사 게임. 앞에 상자가 놓여 있잖아요. 네. 하나는 무거운 상자고요. 나머지 세 개는 가벼운 상자입니다. 아, 무거운 상자인 척 PD 세 명을 속여내면 승리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아주 약한 분야인데 입으로 구라는 제가 잘 갔는데 이거 정재열이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너 유지라고 하는데 PD님이 찾는 거예요? 네, 네 분이서 하나씩 드시면은 포기해야 돼요? 아 진짜 이렇게 재미없는 척하기도 쉽지 않아요. 하나 둘 셋 하면 들고 무거운 척 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어? 에이. 이 정도는 들만 한데 근데? 자 어디 보자. 기동님? 나 제니 거 같은데? 뭐가요? 제니 게 본 거 같은데? 와. 이번에 또 제일 아니신 것 같은 거는 한 번을 제외해볼까요? 기동님? 시우님도 맞춰보세요. 전 기동님 아닌 것 같아요. 제인도 무언가 다 내려놓을까요? 네? 물을 내려놓을게요. 어? 왜? 자 그럼 두 분 중에 한 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제가 뒷모습으로 두 개 다 한 번씩 들어볼까요? 아 좋아요. 네. 뒷모습으로 준비해 들어갑니다. 자 오케이 네. 됐죠? 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빨리 가 있어. 어디가 많이 났었나요? 뭐야 뭐야? 왜 망쳐? 헷갈렸는데. 헷갈리고 있었는데. 아 왜 망쳐? 내가 지금 다 해놨는데. 아 왜 망쳐? 아 왜
다음 척은 뭐예요? 다음은 한 분만 와사비가 가득한 매운 초밥이고 세 분은 일반 초밥입니다. 아~ 그것도 다 여러분 선택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 주셔야 돼요. 야, 안 보이게 해. 그리고 동시에 먹는 거. 아, 나 왜? 야, 근데 내가 봤거든. 그냥 꽉 차 있어. 이거 와사비 넣은 새끼 누구예요? 일단 똑같이 먹어야 돼. 저 회사에서 PD를 새끼라고 불러요. 아, 그다음에 내 새끼 내 새끼니까. 넌 PD 어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새끼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앞에 있는 거 먹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어, 앞에 봐주세요. 앞에 봐주셔야 돼요. 이제 얼굴 왜 이렇게 빨리냐? 자, 와, 이거 다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이게 제가 보기엔 와사비 들었으면 씹을 수가 없거든요. 주둥이만 턱이 멈춰있어. 턱이 안 움직여. 맛있다. 응. 오, 나 맛있어. 맛있어? 눈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 같아요. 자, 선택해주세요 이제. 자, 하나, 둘, 셋. 기성동님. 저는 아이스는 초밥이었어. 와, 진짜 연기 잘한다. 너 근데 뭐야? 전 확실히 아니야. 왜 그래? 와, 근데 장난 아니었는데. 거짓말 치고. 와, 되게 잘하는 거야 진짜. 구라의 신. 누구예요? 뭔가요? 나 안 매웠어 사실. 어? 저 적은데. 넌 거 같아. 저 안 매웠는데? 아, 제가 매운 맛을 못 느껴서. 뭐야? 뭐야? 나 기본양으로 넣어놓는 건 줄 알았어 사실. 자, 그럼 다음.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얘가 와사비 먹는 거 보고 싶다. 아니야, 그냥. 아니야. 아니, 아니,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맛있게. 와사비 먹어. 매운 와사비인데? 먹어봐. 궁금하긴 하다. 근데 초반에. 왜 해요? 아니, 연영과니까 보고 싶어. 박수! 아니, 근데 진짜로. 한 대만 까고 싶어. 아, 싫어. 아, 나도 재밌게 하고 싶은데. 아, 이렇게 화가 나서 재밌게 할 줄 알아. 아, 오케이. 때리고 이 새끼가 안 아파해. 그러면 저 그냥 쿨하게 먹고 안 맵게 먹을게요. 오케이. 아니면 제가 화가 나서 안 되겠어. 아, 저는 동의합니다. 싫어. 아, 이거 화는 느낌 이상해. 아니야. 너 욕 먹을까 봐 그래. 아니야. 아, 싫어 나도. 진짜 너가 싫어. 자, 일로 와서. 정재열이 아픈 걸 참고 있으면 저한테 딱 넣어주세요. 아니, 거기 아니, 여기라니까 지금. 자, 다음 UFC 티슈예요? 한번 하나 너무 싸우라니까. 자, 아, 그래. 근데 저 거짓말 안치 이거보다 여기가 더. 이 새끼 이거 이렇게. 이거 아팠어? 아니 하고 얘한테 집중돼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내가 아파서 이러고 있었거든. 아 진짜? 어? 오! 어? 오! 안 아파! 넣어주세요. 빨리 넣어주세요. 사실 내가 아픈 거야. 아, 안 뽑았구나. 하나, 둘, 셋. 뭐가 그런가? 이거는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저 앞에 서주세요. 왜요? 전화 오는데요?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박현수 씨. 네? 당신은 엑스맨이. 강재희 씨.
당신은 당신? 엑스맨이 엑스맨인데 오늘 여러분은 협동 미션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뒤에는 엑스맨이 숨어 있습니다. 와. 와. 하나, 둘, 셋, 땡. 너 진짜 언발에 띵신. 머리를 못 쓰겠어. 머리를 써야 되는데. 보이면 안 돼. 아, 그러니까.